아, 202 루미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뭘 해드려야 될지. 피병무기네요. 완드 받으셨구나. 네. 벨트, 마력 10짜리. 마력 13짜리. 기본적으로 추후분 좀 주게 잘 해놨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쉽지만 좋습니다. 딱 그건데? 제가 다 모르겠냐, 이렇게. 어차피 캐시템 낄 거면서. 뭐지? 77에 49. 무리한 70, 30%자기군요. 억지로 약간 끌어올린 듯한 메이지 케이프까지 다 마력작 해놨네. 이건 또 30% 작했네. 이거는 뭐 거의 에디셔널만 한 줄 챙겨온 듯한 우리가 어제 했던 이제 29억 템세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떤 걸 해드려야 되죠? 이분은 현재를 파악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, 무기를 아켄시드하고 앱솔을 한번 봐달랍니다. 아케인하고 앱솔을 가겠다고? 도대체 얼마를 하려고 아케인을 찾아달라는 거야? 매물이 4개밖에 없네. 새로 다 맞춰야죠. 이거는 새로 다 이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템을 맞출 거면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, 템은 하나씩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. 선배는 6에 68짜리를 사놨냐? 템 세팅은 얼마 들어갈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, 템 백업도 당연히 해야겠죠. 아케인 검색했는데 샤이닝 로드가 없어가지고. 샤이닝 로드가 없어가지고. 앱솔레스 샤이닝 로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이템은요, 위대한 수가 발려지는 올텐 5%짜리. 이게 옆으로 치워봐. 아이고. 시간. 140억짜리가 배치되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위점이 레전드리고요. 마력 15%. 제일 깔끔한 게 이건데, 아쉬운 10%의 아쉬움과 부공 대신 추업이 장난이 아니다. 요 정도 아이템이 분포되어 있네요. 자, 팔린 가격으로는 85억짜리 상레전드리를 팔고 있고요. 아까 이거 있지 않았어요? 야, 22억에 사가지고 45억에 올려놨네. 어느 서버도 장사권이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사람이 22억에 12월 31일에 사가지고요. 1회로 45억에 올려놨던 아이템이 있군요. 그렇습니다. 현재로서는 이제 살 수 있는 가격의 물품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. 문제는 가격이겠죠. 140억. 위대한 수 한 10억 몇 억 하겠죠. 추업 적고. 옵션 이제 나름 괜찮고 깔끔하다고 할 수도 있지. 보공 12 추업에 달려있으니까. 데미지 올 때 붙어있는. 네네. 아키엔을 가시려면 직접 키우셔야 되고요. 매물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, 아니면은 140억을 주고 이거 사거나. 어쨌거나 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젠팩업은 이제 아케인 가신다는 생각까지 하고 성배 이렇게 샀으면 젠팩업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. 네네.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현재는 템의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니까는 이제 나오는 템마다 이제 찾아보셔야죠.
뭐 아케인 갈 정도면은 아케인 가려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. 아님 찾아보거나. 젠패검은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고. 네네, 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네네. 템은 리모델링 하시고 젠패검은 어차피 하실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아, 궁금한 거 마무리 된 것 같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